도전 땡땡왕 3화로 다시 찾아뵙습니다. 오늘도 역시 특별한 게스트와 함께 할 건데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동학과 21학번 보도부장을 맡고 있는 김민정입니다. 오! 우리 보도부장 민정 씨와 함께할 오늘의 도전 주제는 두구두구두구. 도전 판결왕. 아! 네, 도전 판결왕인데요. 네, 사실 도전 땡땡왕 주제치고 굉장히 어려운 경쟁이에요. 사실 저도 민정 씨가 아동학과라고 했죠. 네, 그렇죠. 네, 저는 국제통상학과란 말이에요. 저희는 둘 다 법학과가 아닌데 그렇죠. 이렇게 법 관련돼서 이렇게 도전을 하려니까 조금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많이 어렵네요. 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법학과 여러분께 미리 사과드립니다. 저희가 무슨 멍멍이 소리를 할지 모르니 그냥 재밌게 즐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당신이 판사입니다. 이들은 법을 위반했습니다. 그들은 검거되었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량을 정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네, 사건 개요. 네, 정확히 여기 나와 있네요. 심야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뺑소니 운전자 검거라는 제목의 기사였네요. 네. 보니까 이게 교차로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 여성분을 치신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교차로여서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맞아요. 아니 이게 동네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강남이래요. 그 강남? 강남 12시 10분이면 바빠요. 강남 12시 10분이면 술 먹고 헤롱헤롱 거리는 사람들이 택시를 굉장히 많이 잡는 시간이고 그러게요. 회사에서 늦게 끝나고 퇴근할 시간인데 일단 여성분이 일단 부주의했는데 뭐 운전자가 잘못했죠. 당연히 치고서 그냥 간 거는 그렇죠. 근데 약간 네. 그냥 치고 병원에 갔다던가 신고를 네. 했다던가 이러면 사실 이 사람 잘못 전혀 잘못한 게 없죠. 이 사람은 그래도 쳤는데 사람을 약간 과속이었으면 이 사람이 잘못했는데 과속이 아니라 정속이었으면 예를 들어 뺑소니만 안 했다면 이 사람은 잘못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죄는 제가 방금도 얘기했듯이 약간 여성분이 먼저 사건의 시초가 아닐까. 여성분이 무단 횡단만 안 했으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났을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저는 약간 약간 자전거도 그렇고 자동차도 예. 그렇고 사람과 자동차든 사람과 자전거든 좀 문제가 생기면 늘 자동차가 사실 책임을 지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모에서 봤을 때는 무조건 보행자 잘못이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자동차가 앞을 봤거나 네. 어쨌든 뭐 이 보행자가 좀 잘못한 건 맞긴 맞지만 네. 그래도 책임이 어느 정도 있진 않을까. 네, 어느 정도 있기느냐 하겠죠. 그다음 사건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험 전 형량을 선택하세요. 아, 형량이 벌금이냐 집행은 그 운전자 형량을 선택하라는 거죠. 징역 1년 이하의 실형. 실형. 네. 집행유예는 아니고 1년 이하의 실형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정속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여기서. 네. 뺑소니 자체가 잘못이라면 1년 초과가 될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민정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쨌든 근데 사람을 친 거기 때문에 1년 초과 3년 이하가 나오지 않을까. 네. 민정 씨는 이 징역 1년 초과에 3년 네. 이하. 만약에 사람이 안 다쳤으면 좀 네. 그랬었는데 그래도 1년 하고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사람이 다쳤기 때문에. 예. 이제 사건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이렇게 사건 때문에. 아니 사고를 또 냈었네요. 2년 전에. 얘기가 또 달라지는데요. 네. 양형의 조건.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인데 자동차 같은 걸로 인해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주한 다음에 가중 처벌을 한다. 그러니까 뺑소니 하고 난 다음에 가중 처벌을 하게 돼 있다는 이야기였고요. 법에 이렇게 되어 있군요. 네네. 근데, 아 그럼 민정 씨가 조금 더 가깝네요. 그럼? 네, 근데 가중 처벌을 하잖아요. 네. 원래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가 1년의 유기징역인데 거기다가 지금 도주를 해서 가중 처벌을 한다고 했으니까 1년 플러스 알파가 더 나오지 않을까요? 맞죠? 맞네. 와 이거 정확하신데요? 아 그래요? 아동학과 맞으세요? 법하죠. 와 진짜.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시 피해자는 무단횡단 중이었고 피고인은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기에 피해자의 이런 과실은 특별감경인자로서 양형. 이런 과실은 특별감경인자로서 양형에 참작되어야 됩니다가 무슨 말이에요? 왜 특별감경인자로 다른 피해자를 사망하게 사망을 일으켜 기소유예 처벌을 받게 특별감경이라는 게 그거죠. 그러니까 더 벌을 받아야 되는데 특별하게 그 벌을 좀 또다시 이런 범죄가 재발 아 이거 문제가 있어요. 과거의 교통사고 사망 사건은 이미 원만한 합의 또한 피해자를 찾아가 백배 사죄하고 원만히 합의하는 1년 이하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모든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아, 그렇죠. 잘하면 피해자도 지금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근데 얘 뺑소니 한 게 너무 커가지고 합의서를 물론 피해자도 있습니다. 지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합니다. 어? 진짜요? 네 방금 보셨죠. 아니 잠깐만요. 피해자 가족 여러분께 정말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어? 자기 잘못을 인정했네요. 야간 운전에 제가 좀 더 주의했었어야 했는데 그럼 감형이 될 수도 있는데 그냥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이 심야 시간이고 지나가는 차도 아 이거 또 재밌어지는데요? 그러니까요. 와. 저의 승리 가능성이 좀 약간 점쳐지고 아, 있는데요. 아 안 되는데 깊이 반성하고 3년까지 안 나올 것 같은데 염치 없는 줄 알지만 여기서 대반전이 있지 않는 이상 피고인의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이래요. 신중하게 결정하래요. 근데 왜 무단횡단에 대한 그건 없지? 이 여자분이 잘 재판받는 게 아니니까요. 음흠. 이 여자분이가 자, 잘못한 거는 감형의 요소 중에 하나인 거죠. 네, 제 의견부터 말씀드리면 네. 네, 징역이 있으면 벌금 안 때리죠. 오, 똑똑한데요? 에이, 이런 거 가지고 똑똑하다. 어떤 게 중요한 영향을 줬습니까? 민정 씨의 선고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은 네, 뭐였죠? 저는 일단 전과가 있었다. 동종 전과와 네 그리고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다. 또 피해자 근데도 또 보면 피해자에게도 어쨌든 과실이 있었잖아요. 네 저는요 그러면은 전 처벌 불원 진짜 노력이 있었고요. 맞죠. 그리고 맞죠. 감경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과실이 있습니다. 맞죠. 자 판결 결과인데요. 어? 뭐요? 1년이래요. 아이 대박. 잠깐만요. 아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요 이랬어요. 안 될 텐데. 결국 최종 판결은 징역 1년에 처하고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120시간 그리고 40시간의 준법 운전강의 수강 이렇게 됐는데요. 저 너무 아쉬워요. 아까 네 처음에 1년 이상 3년 이하 맞아요. 1년 이하 맞아요. 따라서 네? 네? 누가 이겼나요 회장님? 아니 근데 아! 아! 와 진짜 네 아. 게스트는 항상 저한테 지는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축하드립니다. 민정 씨도 오늘 진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뭐 꽤나 분석적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민정 씨를 제가 다시 봤는 게 법에 대해 아주 잘 하시네요. 저요? 네 제가 운 좋게 이긴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촬영하면서 소감이 어떠셨나요? 사실 저는 법이라는 게 우리 사회랑 조금 멀리 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예. 되게 가까이 있고 네. 또 법 없이 살 수는 없는 게 또 사회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약간 반성하게 되는 게 법학과가 아니라고 법에 대해 관심이 없어도 된다 이런 좀 잘못된 생각이었다고 생각해요. 법에 대해 이렇게 알 필요가 있다고 오늘 좀 느꼈고요. 도전 땡땡왕에서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다룬다는 게 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우리 아동학과 민정 씨와 함께 법학을 얘기해서 저는 정말 재밌었고요. 네. 네, 도전 땡땡왕 오늘 도전 판결왕이었죠. 네. 삼화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